안녕하세요. 오늘은 템플턴이 간단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지수가 투자집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투자집계를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인이 코스닥을 매수했고요. 예, 코스피는 역시 금융투자만 매수. 전부 아침에는 외국인 샀었는데요. 예, 지금 팔았습니다. 오후 들어오면서. 자, 뭐 시간대별로 보면 당이 나오겠죠. 시간대별로 봤을 때, 자, 코스닥을 코스피를 팔았고요. 우리 코스닥은 샀습니다. 자, 이런 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을 그동안에 떨어진 것을 상승시킴으로써 하락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 수단을 반등이 오지 않았나. 자, 시장은 차트가 그죠? 예. 6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좋게 60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상승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에 너무 일주일 동안 떨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떨어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자, 조정이 마무리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일부터 그죠? 1일부터 10일까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일단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화해에 대해서 15일부로 자체 생산하거나 일단 미국의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전부 다 중국에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죠. 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웨이는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져서 미국에다가 SOS를 치고 우리가 퀄컴 칩을 사주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깜짝 놀라서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는 SMIC가 우리도 화웨이에다 그러면 물품을 납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대신 SMIC까지도 예, 수출 제한을 가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죠. 그러면 화웨이가 그냥 죽을 수 있나? 그렇진 않죠. 퀄컴 칩을 사준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화웨이가 대만 반도체를 싹쓸이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 반도체를 싹쓸이했습니다. 이것을 밭대기로 사들인다 그랬죠. 반도체 물량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디램 반도체하고 랜드 플래시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그죠. 영업이익이 11조를 넘을 것이다. 아니면 예, 그죠. 9조 9,500 정도가 넘을 것이다.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는 디램 반도체의 가격이 이번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것도 1일에서 10일 사이에 예, 수출 물량이 무려 예, 43.2%까지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웨이는 수출 증지로 타기업이 반사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어떤 영향을 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반도체를 생산했던 생산 기업이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오늘 KCD가 상당히 급하게 나갔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가 역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1일부터 10일 사이에 디램 반도체, 디램 익스체인지를 가서 보면, 그죠? 예, 그래프가 확실하게, 그죠? 강하게 9월 달 들어서 8월 말에서 또 9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버렸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보면서 그러면 어떤 수익을 가져올지 한 번씩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누릴 기업들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2등, 3등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를 한번 몇 가지만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가 못하는 이유가, 예, 좋은 종목을, 그죠? 좋은 기업을 선택하지 못한다. 좋은 기업을. 선택의 어려움이죠.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거의 추천주에 매달려 있거나 기업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선택하기 어렵다. 그죠? 그러면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돈 버는 기업을 선택, 급등주, 추천주 뭐 이런 데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기업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고평가인지, 그죠? 평가 방법을 모른다. 기업이 훌륭하게 찾아낼 능력도 없지만 두 번째는 판단할 상태를 못 한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죠? 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 적절한지, 조금만 올라가면 바닥에서 40%만 올라도 너무 올랐어.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수익 나기 어렵죠. 세 번째. 자,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자, 기다리다 지쳐서 저평가된 종목을 샀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심을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가격이 매수한 후 주가가 낮은 가격에서 매입했던 가격이 안 간다고 그저 자기 산 가격이나 떨어진 가격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예, 저평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한다. 길게. 그죠? 저평가. 예, 저평가 종목을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저평가에 샀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건 뭐예요? 못하는 거는, 예, 인내하지 못해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죠? 네 번째는 그럼 상승하는 주식을 샀습니다. 상승 주식, 그죠? 상승 주식을 잘 샀습니다. 무슨 일을 벌리냐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빨리 팔아 수익을 길게 가져가서, 그죠? 작은 수익에 연연한다는 거죠. 작은 수익에. 6%만 올라가면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고 멀리 봐야 되는데 멀리를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또 본전, 또 상승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 본전 또는, 예, 그 하락한 이후에 팔아버리는 게, 올라갈 땐 너무 빨리 잘라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또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들고 와서 수익을 못 냅니다. 그죠? 다섯 번째. 가장 나쁜 게 올라가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에 본전 찾으려고 죽어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타기까지 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 이것만 버려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은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요.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수익을 크게 낼 종목을 크게 내야 되고 작게 낼 종목을 작게 내서 잘못된 기업이 부실하고 가고 있는데 자르지 않고 그걸 붙든 가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이 펀더멘털도 안 좋고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져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못 낸 사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시장 조정에서 반등이 왔는데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이 못하는 방법을 짧게 여러분들이 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빨리 벗어날 때 그죠? 예, 수익은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공부하면서 끊임없는 분석을 해가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짧게 여러분들한테 투자가 뭔지 그 다음에 반도체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해서 아마 의외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은 투자에 일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우리는 투자가야 진짜 수익을 내는지를 꼭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